패턴으로 이렇게 잘 묻혀서 촉촉하게 한 서너 번 이렇게 넓은 표면부터 피부결을 아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이크림 바를 거예요. 에센스 전에 아이크림 먼저예요? 네네. 피부가 얇은 조직에 다 발라주는 거예요. 에센스. 아까는 별표였죠? 지금은 다이아몬드. 크림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걸로 흐물흐물흐물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제형으로 넘어가면 베이스가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지문 찍기 이런 거. 자, 이제 기초 이제 됐거든요. 베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컬러 톤을 가지고 있어요? 레드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 네, 오렌지 브라운. 네, 이제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저희 안과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오렌지 계열의 색을 선택하면 돼요. 네. 그냥 요 손을 지그재그 지그재그 하면서 오버랩 하듯이 따라가줘야 베이스가 되게 탄탄하고 지속력 있게 메이크업이 돼요. 근데 확실히 베이스만 잘 깔아도 그쵸, 네. 그쵸. 인상이 달라 보이니까요. 자, 이렇게 크림 섀도우를 살짝 눈두덩이 살짝 이렇게 발라주고, 자, 포인트 컬러를 살짝 입혀줄게요. 언더 쪽도 살짝 컬러감을. 자, 이 아이라인 그릴 때는요, 브러쉬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그 다음에 이제 점막을 메꿔야 되잖아요. 점막 메꿀 때는 펜슬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브러쉬에 끝부분에 아주 살짝만 묻혀요, 이렇게. 보통 눈두덩이에 막 마스카라 묻잖아요. 자, 이거 대고 해볼까요? 그냥 막 해도 안 묻어. 아까 손가락 대고 했었는데. 밝은 톤의 섀도우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에 들어갈 색깔, 펄 피그먼트 선택할 거예요. 중간색으로 이렇게 뒤트임을 해주는 거예요. 위에 아이라인에서도 끌고 좀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앞트임도 살짝 해줘야 되겠죠, 앞트임도. 진짜 눈이 진짜 커지셨다.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약간 성유리 씨 눈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그러네요. 혹시 궁금하면 나와서 봐도 돼요. 이거는 좀 디테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속눈썹을 이렇게 눈두덩을 이렇게 살짝 든 다음에 이 사이로 싹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대에 붙죠, 이렇게. 촥 붙죠. 오, 가운데로 들어가는구나. 네, 가운데로. 저는 계속 그냥 위에다 이렇게 붙죠. 저도 그러니까. 네. 덮었는데.